안녕하세요. 캡컷이란 앱에서 출시한 동영상이 키네마스터에 가져오면은 인식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키네마스터를 터치합니다. 키네마스터를 터치해서 새 프로젝트 여기 있죠? 새 프로젝트를 상단에 있는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고 그다음에 화면 비율을 16대 9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만들기를 터치해서 만들기를 터치하면은 그러면 이와 같이 미디어 브라우저가 뜹니다.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먼저 제일 바탕에 깔, 밑바탕에 놓을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무엇이든지 하나 가져옵니다. 저는 즐겨찾기에 미리 등록해 놓은 영상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즐겨찾기 터치해서 끓는 냄비 이것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물이 끓는 냄비를 일단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우측 상단에 X를 눌러서 화면을 닫습니다. 닫고서 플레이헤드를 제일 앞에 두고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물이 끓는 이런 냄비입니다. 이런 동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나름대로 아무거나 가져와도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가져와도 됩니다. 편집할 동영상을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를 터치해서 캡컷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터치했습니다. 미디어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즐겨찾기에 등록해 놓은, 즐겨찾기를 등록해 놓은 여기 이 동영상을 캡컷에서 출력한, 캡컷에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이것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툭 터치했습니다. 그러면은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이 화면에 인식이 안 돼요. 캡컷에서 만든 동영상을 이렇게 가져오면 화면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러한 것을 어떻게 그럼 보이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보이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여기에서 이렇게 가져온 인식이 안 되는, 가져오니까 인식이 안 됐잖아요. 첫째는 요 오른쪽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서 여기에 변환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변환이라고 되어 있죠. 변환. 요것을 터치합니다. 변환을 터치합니다. 변환을 터치하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변환을 터치하면은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죠? 720픽셀로 변환을 하고 해상도가 720입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는 30으로 변환을 한다. 30으로 하고서 그러면 이 변환을 하면은 이 동영상 크립과 레이어에 모든 동영상 크립과 레이어에 이 동영상이 변환된 것이 적용된다. 요거 체크하면 되겠죠. 체크 안 하고 저는 그대로 두겠어요. 그리고 변환을 터치합니다. 그럼 변환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변환을 터치해 보겠어요. 변환을 하면 이와 같이 캡컷에서 만든 동영상이 키네마스터에 맞게 변환이 됩니다. 그럼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인식이 됐죠. 보세요. 이 변환을 통해서 인식이 됐습니다. 이상한 낭비 이렇게 인식이 되었어요. 자, 이것을 적당히 놓고서 되게 캡컷에서 저는 이렇게 크로마키 동영상을 만듭니다. 크로마키 동영상을 만들어서 가져온 편입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크로마키라고 있죠. 여기 크로마키를 적용해서 여기에 요 배경색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로마키를 터치해서
다음이 적용 요 동그라미로 터치합니다. 동그라미로 터치하고 그래도 여전히 색이 안 빠졌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키 색상을 터치합니다. 키 색상을 터치해서 그 바탕 색과 같이 일치하는 색을 여기서 고르면 되겠죠. 이것이 같잖아요. 이걸 터치해서 다음에 저장을 터치합니다. 저장을 터치하면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이상한 냄비라고 이렇게 색깔이 빠졌죠. 바탕색이. 풀이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환을 통해서 캡컷에 있는 동영상을 변환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점은 뭐냐면은 이첫 번째 방법의 단점은 원래가 이 동영상은 해상도가 1080 픽셀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환을 시키니까 이게 720 픽셀로 바뀌었죠. 화질이 나빠졌죠. 요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1080 픽셀로 그대로 적용하려면은요, 두 번째 방법을 써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두 번째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자,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키네마스터의 초기 화면으로 갑니다. 초기 화면으로 가서 새 프로젝터를 다시 터치합니다. 새 프로젝터를 터치해서 여기 화면 비율은 16대 9 그대로 하고서 하단에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만들기를 터치해서 그러면은 이와 같이 미디어 브라우저로 오게 됩니다.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제가 즐겨찾기에 등록해 놓은 그 캡컷에서 출력한 아까 이상한 냄비라는 요 동영상을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걸 조금 다시 길게 눌러 보겠어요. 화면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보세요. 아까 제가 원래 캡컷에서 출력하면 1080 픽셀로 출력이 된다고 했죠. 여기 1080으로 돼 있죠, 이게. 보세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변환 방법은 1080 픽셀에서 720 픽셀로 바꾸어서 화질이 나빠졌죠. 지금은 1080 픽셀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길게 누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면 타임라인에 이것이 가져와집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터치했습니다. 그럼 여기 변환이라고 나와요. 변환.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인코딩된 오디오와 동영상 간의 간격이 너무 커서 크립으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동영상을 변환하여 크립으로 추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놨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캡컷으로 해서 출력한 동영상은 캡컷 자체의 그 코덱으로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네마스터에 맞게 코덱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변환을 터치합니다. 변환을 터치하면은 이렇게 변환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변환 중 이렇게 떴죠, 이게. 이게 변환 중 이렇게 떴죠. 자, 변환이 되면은 하단에 이와 같이 인식이 되어 나타납니다. 물론 이 첫째 줄에 가져오면 이렇게 변환해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화면의 상단의 X를 눌러서 닫습니다. 예, X를 눌러서 닫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출력해 가면은 어디에서나 키네마스터에서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네마스터의 출력 아이콘을 터치하면은 이걸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해서 여기에서 해상도는 1080, FHD 1080p로 하고 픽셀로 하고요. 프레임 레이트는 30으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30으로 하죠. 30으로 했어요. 그리고 비트레이트는 중간 이상에서 이렇게 갖다 놓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저장을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은 자, 지금부터 동영상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첫 번째 레이어에 가져와서 출력을 해서 쓰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자, 다시, 이걸 화면을, 여기서 화면에서 이것을 삭제해버리겠습니다. 삭제하고 아무 동영상이나 가져오겠습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냄비를 한번 하나 가져보겠습니다. 즐겨찾기에 가서 이상한 냄비, 끓는 냄비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자, 조금 전에 출력한 동영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레이어 터치입니다. 레이어 터치에서 그 다음 미디어 터치입니다. 예, 키네마스터에서 출력한 것은 키네마스터는 이 폴드에 저장되죠. 그래서 키네마스터 폴드를 터치한 다음에 여기 아까 이상한 냄비라는 이 출력한 거 있죠. 이걸 가져옵니다. 이걸 툭 터치해서 가져오면 화면에 보세요. 인식이 되죠? 인식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캡컷에서 출력한 동영상을 타임라인의 첫 번째 줄에 가져와서 출력을 해서 쓰면은 어디에서나 인식이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기 이왕 들어왔으니까 여기에서 크로마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처럼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적용을 터치하고 적용을 터치하니까 벌써 됐죠. 이렇게 크로마키가 빠졌습니다. 화면이 빠졌어요. 배경의 화면이.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캡컷에 있는 동영상을 두 가지로 변환시키는 방법을 설명했는데 결론적인 것은 캡컷에서 출력한 동영상을 가져와서 그것을 단독으로 키네마스터에서 첫 번째 레이에 가져와서 변환을 시키고 출력하면은 그 출력된 동영상은 어디에서나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이상 이와 같이 작업을 하면은 캡컷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영상을 얼마든지 키네마스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